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습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좀 많이 질이 좋고 크기도 크니까 다이아몬드가 저도 이제 목소리 참을 수가 없어요. 기쁜 마음을. 보습을 발견해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열을 넣게 목소리 갈 정도로 와 반갑고 가지고 막 그랬어요. 자, 영상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또 하나 더 찍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블루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데요.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질이 좋고 고가의 제가 갖고 있던 그 블루 다이아몬드급에 거의 준할 정도로 네,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요거는 아주 블루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이쁜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뭐 안에 내포물이 많다 이런 예외입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네, 블루인데요. 블루 자체가 색깔이 있으니까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상당히 투명도도 질이 좋고, 네, 그냥 봐도 멋있어요. 색깔이. 이거 전체를 커팅하고 나면 어마어마 이쁠 거예요. 자, 2에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거 그냥 한번 처음으로 아예 그냥 해보자.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아,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진짜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자, 5, 7. 아까 올라갔는데. 아, 이게 뭔가 조금, 잠깐만요. 자세히 잡, 이게 구부러지면 안 되거든. 여기를 딱 해서. 5. 아, 아쉽는데. 잠깐만. 아까 올라가던데. 으흠. 5. 그렇지, 그렇지. 자, 꽉 눌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둬야 돼요. 그냥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100% 다이아가 맞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4에서 하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여기도. 네, 블루는 조금 늦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입니다. 네, 블루 다이아몬드 맞고, 공룡의 모습인데, 이게 아마 눈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시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요 모습이 맞을 것 같네.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헤드.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요게 맞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이 딱 보면 이렇게 쥬라기 공원에 봤을 때 콱, 응!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요렇게 돼가지고, 입이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이네요. 네, 아이고, 이쁜 블루. 블루. 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도 상상한 것도 이름 그냥 짓지 않는 것 같아요. 블루 다이아몬드. 네, 아주 멋있는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인데요. 요거는 상당히 좀 고부가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여기에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319캐럿, 319캐럿 맞죠? 네, 319캐럿이에요. 319캐럿. 319캐럿이고 다이아는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걸 가지고 긁어보면, 자, 그냥 얘가 나가고요. 자, 그냥 매 다이아몬드 뭐100% 맞죠? 요 정도면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봐도 온갖 지적이 안 나나요? 예, 이제 이 정도는 다이아라는 걸 감이 알 거예요. 그냥 빡빡 미니까 그냥 나가고 사파이어 그냥 나가요. 오, 이보세요. 표안 나고. 근데 이게 사파이어가 아까 장미수준 거 같이 여기 8이거든요. 예, 여기 요런 데다가 밀어버리면 그냥 나오죠. 여기 쫙안 지워지지 않죠, 그죠? 요거는 이제 경도 6, 여기 8이에요. 근데 걔가 여기 밀면은 이렇게 얘가 나가면서 얘가 4. 이게 이제 서열의 사이죠. 와, 이게 은갈치색도 있고. 이건 진짜 엄청 질이 좋은 블루입니다. 요 정도가 뭐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319캐럿 축하드립니다. 네, 와, 이거 하나면 인생이 끝이죠. 저 호프만의 블루 다이아몬드 얼마인지 알아요? 그 미시버 뭐 이렇게 시니언, 와, 이름이 잘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거기 전 세계 3대 그 박물관이 있어요. 미국인가 미소시니언인가 하여튼. 스미소니언 아, 맞아 맞아. 그쪽에. 거기에 호프만 다이아몬드 아시잖아요. 블루 다이아몬드 그 50몇 캐럿인가 될 거예요. 요만해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얘보다 작아요. 얘가.
근데 이제 그만한 게 짙은 블루예요. 근데 그게 지금 2천억이 넘잖아요. 예, 전기 전도성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것도 진짜 뭐 할 만하죠. 우리 저 블루 다이아몬드도 그 정도 아주 질이 좋은 거예요. 별도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족보가 있습니다. 그 공룡 계열이에요. 저희 쪽 블루 같은 데서 나왔고 같은 공룡이고 같은 집단 생활을 했을 거고 걔들하고 중에서 좀 때깔 좋고 건강했던 거 젊고 건강했던 상태에서 죽어가지고 그대로 쩐 것들은 아무래도 그대로 남아올 거 아닙니까? 병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태로 있었을 테니까 질이 참 좋은 공룡 새끼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머리통이네요. 예, 여기서 자 요거는 만일 판다면 얼마에 팔겠어요? 팔 건 팔 거잖아요. 팔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누군가가 뭐 그냥 1억 갖고 온다 팔래요?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더 줘야 돼요. 이중 이거는 물건이잖아. 얘는 아까 2천억짜리가 50캐럿이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족보가 있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현금 1억을 줘도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까? 이거 네. 커팅해 놓으면 장난이 아니에요. 커팅하면 서로 돈 주고 사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현금 한 5억 정도, 네. 포항에서 5억 정도면 뭐 좋은 집 사잖아요. 네. 아파트 하나 5억 정도면 질 좋은 30평짜리 이상 좋은, 회장님? 그 정도 현금 갖고 와가 딜을 해줘야 얼른 해줘야 그것도 사고 조금 생각이 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장님도 요 중에 하나가 팔려가 뭐 한 점점 하면 이거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런 이런 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는 분이 질이 좋은 거 막 달라붙어서 아 이거 나한테 팔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회가 있죠. 한두 달 이내에는 현금 갖고 와가 그냥 한 5억 정도에 나한테 팔아라. 물건이 아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재산 목록 1호. 이름까지 블루 공룡 블루 다이아몬드 족보 있는 거예요. 우리 쪽 저런 계열의 거의 레벨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질이 좋아요. 지금 커팅을 해도 때깔도 멋있고 그다음에 아주 질이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내포물하고 그런 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포물이 있어도 이뻐요. 이런 거는 아주 이 블루도 짙은 블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 나오기 힘들. 이거는 남자의 이미지로서는 딱 맞는 거라 고급. 이걸 몇 개로 나눠가 반지에 딱 갖고 있으면 완전 품이 있는 남자 뭐 느껴지고 완전 상당히 고급지고 완전 권위가 높아질 거예요. 아마 저는 해봤으니까 딱 남자의 품격과 자존심을 바꿔주는 그런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많이 한다고 뭐 그렇게 뭐 일부러 뭐 마케팅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저는 깎아봤잖아요. 가지고 있고 깎아봤고 찾아봤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냥 은갈색이 그냥 봐도 다양한 걸 느껴져요. 뭐 이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뭐 이제 공룡의 그 갑옷 같은 것이 다 그대로 있고 이런 예? 블루는 만나기 드문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아까 원소스, 아까 블루 계열에 요 갖고 있던 요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게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얘가 원소스고 얘가 아주 오랜 생활 한 10년 이상 찌면은 요렇게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고생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금이 많이 안 갔다는 점. 그래서 얘가 좀 지금 가치 평가가 높다는 뜻이에요. 이 색깔은 상당히 세련된 색깔이고 다이아로서 인기가 있고 몸에도 좋아요. 그냥 딱 갖고 그냥 만져만 봐도 느낌도 좋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파장이 달라요. 지금 느껴도 상당히 질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평생에 만나기 힘든 네,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지금 한 현금 한 5억 정도 가지고 오시면 팔겠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제가 가격을 매겨드립니다. 5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저희 쪽에서 부르는 거는. 왜냐하면 깎아놓으면 기본 100억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상 광해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